설치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설치해놓고 와요. 한번 보죠, 뭐, 그냥. 핵쟁이들을 우리, 저희가 이제 하도 이제 털어놓으니까 핵쟁이들이 이제 저희 근처는 안 오더라고요. 아까도 한 두 명인가 왔는데, 다 씹어 먹었어요. 막 쓰레기 쓰고 막 공격 속도 빨리 해가 했는데 핑차에다가 이제 컨트롤러 씹어 먹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핵쟁이를 좀 더 잡아야겠다. 좀 더 잡아갖고 저희 성을 완성시켜야겠어요. 저희의 튼튼한 성을 완성을 시켜야겠습니다. 고수 핵쟁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수면 핵을 안 쓰거든요. 대주에 게임을 잘하는데 핵을 쓸 필요는 없죠. 고수 핵쟁이는 나중에 생기겠죠. 일단 3개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자, 두 개 닫아주고. 아, 진짜 거북선인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알파템이라고요? 아, 그래요? 알파템이라고? 아까 뭐 이상한, 아! 아직까지 폭탄이, 그니까, 되는 폭탄이 있고, 안 되는 폭탄이 있는가 본데? 그니까, 버그템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갖고 온 폭탄이, 그니까, 버그템인 거지. 야, 우리가 이제 핵쟁이들한테 뺏어온 폭탄이 이제 버그템. 그니까, 개발 중인 템인 거지. 운영자 전용 템. 아직 구현, 미구현 템인 거지. 이 칼 소리는 뭐지? 이 칼 소리는 뭡니까? 똑같이 만들어야지. 됐어. 야, 이래보니까 으스로 튼튼해 보이네. 철갑선이네, 철갑선. 철갑선. 통칭 거북선. 알겠습니다. 통칭 거북선인데? 이템들로 탑 먼저 갈까? 아, 그럴까요? 탑 털어볼까? 탑 털러 갈까? 예, 알겠습니다, 고수님. 다음에 봅시다잉. 이제 가다가 이제 핵쟁이 만나면 핵쟁이도 한번 잡고 뭐 그럽시다. 야, 멋있는데 이래 보니까. 멋있지 않나요? 엄청 큰데 생각보다. 오늘 회사 출근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밑에까지 당연히 요 조선소 같은데 뭔가? 뭔가 지금 느낌이 조선소거든요 지금. 저 지금 뭐한대? 보여요 지금? 제 양반들 지금 뭐한대 여서? 어 그 꼭 조선소 건설하는 것 같아. 오 개쩌는데? 저 사람 뭐야?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잼. 어? 없어졌다. 여기 풀템 어디 갔대? 야 멋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멋있네요. 역시 핵쟁이를 잡으니까 꿀잼이네. 핵을 핵쟁이를 잡았어야 됐어. 아, 핵쟁이를 잡으니까 이렇게 꿀잼이네. 템이 많으니까 평소에 못해본 짓들을 진짜 많이 할 수 있게 되네요. 밑으로 들어왔다고? 그런가? 야 꾸루잼 꾸루잼 진짜 꿀잼이네요. 진짜 핵쟁이 없었으면 이런건 못봤을거 아니에요. 자 꿀잼이네 꿀잼. 허니잼이네. 해커 땡큐.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촥, 촥. 여기 이제 딱 들어가서 문 닫는 거지. 촥, 촥. 저 꾸며야겠다. 여기 왜 구멍이 났대? 아, 밑으로 들어왔어요? 렉 봐. 왜 렉이 걸리지? 이게 이래 렉 걸리는 게임이 아닌데? 누가 핵템 갖고 있어요? 누가 좀 이상한 템 갖고 있나? 렉 걸리는데 지금? 위에 지금 위에 쪽에 뭐 이상한 게 있나 본데? 지금 이쪽에 이쪽 상자만 보면 렉 걸려. 저 위에 누가 이상한 템 만들어놨나? 이것 때문에 그런가? 어, 렉이 생기네요. 아, 렉 봐. 와. 어, 렉이 막 생겨. 서버 튕겼어요. 아 서버가 튕겼네요. 자 여러분 서버 리부트 할 때 좀만 기다려 봅시다. 서버 리부트 한번 하고 올게요. 서버 리부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버는 아니지만 금방 서버 리부트 돼요. 하는데 1분 또 안 걸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추천이 몇 개지요? 에이 이건 아니지. 어 힘들게 지금 핵쟁이까지 털었구만. 이거는 아니지. 이게 뭐예요? 추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이에요. 모르겠네요. 제가 출장이 있어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청하실 전화무실 부탁드립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땡큐. 땡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못 보신 거는 이제 유튜브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유루루두부. 아,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끝. 서버리브 끝났네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거 핵쟁이 한 번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핵쟁이를 한 번 더 틀어서 이제 좀 더 고급 문장을 들고 오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아, 핵쟁이는 그냥 저쪽 그냥 부패 부패 그냥. 탈탈탈 털면 돼요. 탈탈탈. 저기는 그냥 부패입니다. 부패. 부패 식당이에요. 들고 가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솔직히 부패다. 이런 말까지 한 그런데 진짜 저기 부패예요. 부패. 식당이에요. 식당. 어, 그냥 다 들고 가면 돼요. 그냥. 이래보니까 진짜 조선소 같네. 어, 진짜 조선소 같네요. 이래보니까 조선소인가? 자, 밑판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 됐나?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 이거? 뒤쪽에 한 줄 더 겹칩시다. 어, 밑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줄 더 겹치자고. 안전하게 말이죠.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야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 핵쟁이 잡고 나온 템이라서 어, 금방 잃을 수도 있어요. 이왕 만들고 완벽하게. 또 한번 부패 가서 한번 들고 와야겠는데. 부패 가서 또 한번 들고 와야겠네요. 뭐야 이건? 부패잼. 이게 나중에 마크처럼 이렇게 비싸지지 않을까요? 유비들 돌아댕겨요. 아, 그래요? 어차피 이쪽에 못 들어오니까 무시해요. 크으, 완벽하다. 어차피 여기는 못 들어오니 무시한다. 됐나? 어, 됐다. 그래, 이거 더 만들었다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됐어. 자, 대충 이렇게 꾸며놓고. 어, 됐네. 어, 됐네요.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으면 됐겠죠. 설마 이걸 뚫리겠어요. 어, 이중 뭐냐, 이중벽을 안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핵쟁이가 아니고선 어지간해서 난 못 돌볼 것 같은데 그냥. 하나, 둘, 셋, 됐다. 딱 맞췄다. 거북선잼. 출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격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돌격합니다. 거북선은 돌격용 전함이죠. 문을 닫는다. 준비 완료. 멋있는데. 멋있지 않나요? 저기 이제 안쪽, 안쪽도 좀 이제 마감제로 이제 처리를 좀 하고, 마감으로 좀 처리를 하고. 굿. 됐나?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입구는 이렇게 만들어 놓자고요. 핵쟁이 집을 한번 더 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씨 너무 템이 꿀이라갖고 꿀파밍 지역인데 그냥 핵쟁이 집은 그냥 너무 꿀인데. 멋있네. 됐어. 야, 멋있지 않습니까? 어? 멋있는데? 안 멋있나요? 별론가요? 제가 잘못 만들었나요? 저런 멀리서 비는데? 오, 야, 멋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래 보니까 멋있네. 장난 아니네요.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설치하고. 이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집도 넓고 좋네요. 창고도 많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깃발, 아 그래 깃발을 꼽아놔야지. 깃발을 좀 더 만들어서 꼽을까? 아, 내정 다지기. 요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 올라갈 수 있는 길. 이것 때문에 못 만드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좋아, 이거네. 이걸 전부 다 돌블록으로 교체를 할까? 나무블록이 좀 위험하긴 하니까 돌블록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할게요. 훌륭하군. 야, 좋은데? 일단 첫번째 거, 다음 두번째 거 맞나? 두번째 거. 됐네. 첫번째 거, 두번째 거, 그 다음에 두 칸, 세 칸 띄우고 세번째 거 여기다가, 네번째 거는 저기. 완벽하게 대칭이 딱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로라스트는 저기입니다. 좀 멀리. 자, 앞에서 보면은, 이야, 육포님 어서오세요. 이야, 이제 마감제 처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끝났네. 일단 투석기 방어용으로 설치를 좀 해주고. 됐다. 투석기 방어용으로 저기다 이제 딱 설치를 해주고. 완벽하네.
한 블록이 남네? 어이 더 블록이 지금 하나 남는 거지. 완벽하다. 대칭을 정확하게. 여긴가? 여긴가요? 오, 됐어, 됐어, 됐어. 이 상태에서 옆에 딱 붙이고. 옆에 딱 붙이고. 야, 멋있네. 분리호인가요? 아, 이 거북선이 거북선. BM 거북선이에요. BM국 거북선이요. BM국 거북선이요. 거북이를 닮은 형상을 하며. 거북선입니다. 발리스타도 설치할까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자고. BM국, 이제 BM국의 작품인 거북선입니다. 헛! 됐어. 헛! 됐어. 러스트다! 못가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식. 됐어. 이제 마지막 끝무리 이렇게 딱 한 개씩 딱 해주면 되겠네요. 됐어. 멋있구만. 비순신 아주 훌륭하군. 자, 그리고 저기도 저기도 이렇게 딱 박아주고. 괜찮은데? 대충 한 외형 한번 볼까요? 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공들였어요.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죠. 집에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야. 다시 탑승! 축축 축축축축 축중 중. 여기다 이제 횃불 하나 딱 달면 되겠다. 완벽하겠네. 그러면 내부 이 섬을 항구로 만들자고요? 아, 그럴까요? 항구로 만들어버려? 나쁘지 않네요. 철괴 철괴. 와, 93개 있다. 크으, 끝났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일단 정리를 좀 엉망을 만들고. 11개, 900개. 철기 어디지? 아, 철기. 길드 유니언 제일 좋은 걸로 당연히 박아야죠. 가장 좋은 걸로 박아놔야죠. 일단은 이거 하나 만들고. 스틸 인장으로 받아야죠. 아, 지금 이제 그 아이언 인장으로 박아놨어요. 지금 거북선 만든다고. 아까 그 핵쟁이들 공격 때문에 거북선 만든다고 이제 지금은 아이언 문장을 박아놨습니다. 이제 스틸 문장을 박아놓을 거예요. 스틸 문장이 조합법이 뭐더라? 아까 급히 대처한다고 아직까지 그 뭐냐 제일 좋은 문장을 박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젠 하면 되니까. 이젠 지금 거북선이 나온 상태에서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 좋았어. 지금 거북선이 나온 판에 남는 게 시간이죠. 자, 여기다가 딱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딱 기름을 넣어주면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길드 인장 한 사람도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완벽한데 완벽해. 거북선이 거북선. 이건 이제 유황가루 태워가 올리는 거고. 이 거북선은 뭐 역사석 뭐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 만든 겁니다. 멋있네요. 그냥 제 생각대로 거북선 내부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 보자. 아까 플렉스가 여기 있네. 플렉스 플렉스 만든다. 자, 드디어 스틸 인장. 스틸 인장을 만들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 더 만들어 놓을게요. 필요한 사람 들고 가면 들고 왔어요. 그냥 스틸이 지금 더럽게 많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왔어요.
요, 소드, 할버드, 할버드, 도끼, X하고. 아, 이거 지금, 그래도 다 안 했네? 스톤하고, 이제, 큰 가죽. 왠지 지금 뭐 다 없더라. 스톤하고, 큰 가죽, 여기있다. 이걸 왜 업그레이드를 안 했대? 아, 잠만, 가죽 세, 가죽 두 개가 부족한데? 다른 건 다 했는데 가죽이 없어. 인장을 물속에 지하에 두는 게, 좋죠. 일단은, 물속에 두면은, 숨 쉬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죠.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이제 숨 쉬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 시간이 이제 공성벽이 만듭니다. 투덕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제 아까 핵쟁이 안 만난 거 한 시간 딱 걸렸거든요. 핵, 이거 투석기 만드는데. 이게 딱 두 명에서 한 시간이면은, 투석기 나오고, 한 사람이면은 두 시간이면은, 아, 두 시간 딱, 한 시간 반이면은 투석기 나옵니다. 저희는 대체, 엄청 만들었으니까요. 라이프님이요? 아까 계시던데? 날아다니시던데? 여기가 바로 이제 지하 메인코어. 지하에 있는 이제 메인코어입니다. 저기서 이제 모든 걸 관제하죠. 여기가 바로 기밀구역이죠. 기밀구역. 흔히 하면 이제 기밀구역. 메인코어입니다. 이제 길드 인장을 교체를 준비할게요. 메인코어잼. 자, 이게 바로 길드 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태초에 지금 박아 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죠. 지하에 태초에 박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메인 코어입니다. 됐어. 좀 표시가 나긴 하지만 됐네요.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컴플리트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요. 자, 아이언 놔두고. 35일 반의 비밀! 아, 그래도 서버를 모르지 않습니까? 서버를 그래서 철저히 보안에 붙이는 거예요. 전미활동 핵쟁이요? 아, 그럴까요? 전미활동 핵쟁이나 잡으러 갈까? 무기가 없잖아, 근데. 무기 만들면 되긴 하지만. 가죽 좀 들고 와요, 가죽.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가죽 들고 와봐, 가죽. 일단 중갑 들고 제일 좋은 무기가 데미지 9밖에 안되잖아. 이거 뭘 할 수가 없는데. 데미지 9 갖고는 뭘 못해요. 가죽을 좀 들고 와서 일단 저거부터 업그레이드 하자고. 아, 이맨 털로 나옴? 좋은 생각. 저도 이제 템 다 놔두고 털로 댕기겠어요. 갑시다. 어차피 핵쟁이도 실력이 거기서 거기니까. 어차피 핵쟁이 실력이 거기서 거기니. 재밌어 한번 가보죠. 왜 이리 따구시를 하지? 잠시만, 나갈 수가 없네. 어우, 딱국실. 아, 딱국실이 나네요. 잠시만요. 좀만 기다려주실래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저희 그 비앤패밀리 카페는 있어요.
어허, 죽을 뻔했다. 아씨. 걸로 갈 뻔했네요. 아, 낙오실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하려면, 이 가는 거예요. 아이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야, 내 거, 이거 뭐 하려고 그랬죠, 제가? 핵쟁이도 구경 가려고 그랬나? 기본, 그, 뭐냐, 검한 자루도 없던데. 또 렉걸리네. 아, 여기 있네. 오케이, 할버드. 할버드하고, 판금 갑옷 하나 입고 갑시다. 판금 갑옷 한 세트. 저를 왕이 쟁탈 좀 더럽게 하네, 지금. 뭐, 별 관심은 없지만요. 붕대도 있나? 자, 붕대,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붕대. 붕대 한 개? 뭐하라고 한 개 갖고? 한 개 갖고 뭐하라고? 붕대 하나 갖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응?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됐어. 충분하다. 갑시다. 저는 게임 방송은 거의 8시부터 매일 8시부터 합니다. 근데 내일은 제가 출장 가서 이제 부산 그 뭐냐 국제시장에서 아마 뭐 맛있는 먹거리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주시길. 그냥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건 내일은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내일은 그냥 맛있게 먹을 생각입니다. 갑시다. 저 친구 뭐지? 여재민이네? 뭐, 뭔 사람을 찢어놨어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구만. 역시 숙달된 조교군요. 사람을 찢어놨네요. 갑시다. 가자구요. 좋아요. 저도 대구에 삽니다. 오늘은 제 도끼에 죽을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오용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지? 오용님은 지금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단은 핵쟁이들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핵쟁이들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음식은 음식 터치는 가면서 항상 배를 든든히 먹어둡시다. 그건 뭘 하든지 그건 기본이요. 배가 안 부른데 어떻게 전쟁을 칩니까? 그거는 뭐 현실도 그렇고 뭐냐 게임도 그렇고 무조건 필수입니다. 와, 그 누가 갖고 오늘 때릴라 카노 씨. 그거 갖고 날 때릴라 그래. 자, 갑시다. 정육점 아저씨 물속에 가면 만들면 진짜 임펠다운 잼.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임펠다운 줄까요 아주 그냥. 잠만 와이 와이 갑시다. 가입시다. 와, 세금 20%네. 그냥 약탈해야겠다. 그러니까 절대 자원 캐면 안 돼요. 약탈해야 돼. 그냥 먹고 살기 뭐 같아가 약탈해야겠어요. 세금 높아갖고 뭐냐 백성질 못 해먹겠네. 안 되겠구만. 마린보드. 마린보드. 자, 갑시다. 모조리 10원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20%는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왕 또 만나면 죽이자고요. 아마 왕이 핵쟁이들인 것 같은데. 핵쟁이들 지금 나갔나?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봅시다. 헬로키티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검을 들고 다니면 안 돼. 좀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나는 시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그로를 좀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딱 어그로에 끌리면 이제 칼 뽑아들고 죽여야지. 저 아주 그냥 만리장성을 쌓아놨네 저거. 지금 저 새끼 저거 아까 처음에 제템 뺏고 이제 저 파밍하더만 아예 그냥 탑을 세워놨네요. 탑을 세워놨구만. 훌륭하네요. 스틸갑옷을 입은 시민. 아이 뭐 중무장한 시민도 있을 수도 있죠. 미국에는 방탄복 입은 시민도 있는데 무기가 없을까? 아이 없죠. 저는 슬랑한 시민입니다. 자, 과연 횃불 들고 있잖아요. 저는 썰렁한 시민입니다. 썰렁한 시민입니다. 시민, 총든 시민도 있죠. 미국 봐요. 미국에 비하면 이건 보통입니다. 자들 집이 아까 저기 있던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 저기 계시네. 아까 저기서 좀 꿀템을 많이 주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핵쟁이들이 있으려나? 성 지어놓고 집에 갔나? 칼끈해지 맛? 우리는 평화 사절단입니다. 어? 평화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지. 단지 그 평화적인 얘기를 칼로 할 뿐이죠. 우린 평화 사절단입니다. 빠빠빠빠빠 축하드립니다. 단지 그 얘기를 칼로 할 뿐이지 저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 건강해요. 축하합니다. 아까 여대 떨어뜨린 템은 없어졌겠죠? 어, 진짜 아까 막 풀템 막 엄청 들고 있더만. 어, 없어졌네요. 아까 여기 있던데. 어, 벌써 없어졌고 이제 핵쟁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핵쟁이 집.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큽니다. 뛰어서 들어가게? 당연히 뛰어서 들어올 물건을 준비해놓긴 했지만 뛰어서 들어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만,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인데 내가 다섯 칸 뛰어서 건물 지어라 않겠나? 설마 얘들도 내 방송 보나? 설마? 그럴리가. 핵쟁이들이 내 방송을 본다고? 섬뜩한데? 이 공식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다섯 칸 띄우고 건물 지으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잠깐만, 일곱 칸에 다섯 칸.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조금 냄새가 납니다. 방금 누가 날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던데, 아닌가? 알고 보니 한국인! 그럴 수도. 어, 그럴 수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곱 칸에, 그니까 왜 일곱 칸을 띄울, 일곱 칸에 다섯 칸을 띄우려면은 이게 점프를 하면은 낙사 데미지로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일곱 칸에 다섯 칸이에요. 어,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템을 야들이 어디 보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템을 자기들이 들고 댕기지. 자기들이 지금 가방이 무한인데. 핵쟁이들은 가방이 무한이더라고요. 여 안에 털어봐야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아, 인장을 들고 와서 해체하면 모를까. 자, 일단 뭐 다른 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저 위에 저 또 이상한 거 하나 생겼는데. 연금없이 이상한 게 하나 생겼네. 저 뭐냐, 무한의 성인가? 어, 글로 한번 가보자고. 그 마법탑. 어, 마법탑 쪽으로 가볼게요. 어, 왕은 그렇게 저한테 뭐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 딱히. 그니까 왕은 그냥 이름뿐인 왕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어,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네요. 저한테는 세금은 뭐 세금 내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아, 태초에 약탈해갖고 그 털어먹기 때문에 세금 안 내잖아요 우리는. 우리랑 관계없어. 어, 세금은 다른 나라 얘기야. 자원을 수동으로 캐면은 세금 내지만 우리는 사람 털고 댕기잖아요. 아니 그니까 우리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세금이. 그러니 합시다. 그러니 세금 얻어먹으려면은 다시 이 왕국에서 왔다갔다 그래야 돼. 집하고 거리가 얼만데. 어, 그럴 차라리 핵기진 핵쟁이 기진 한번 더 털겠다. 에이, 그렇죠. 지금 싸우니까 중간에 살짝 쿵 건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양이 영양 보충에 뭐가 좋을까요? 닭, 병아리. 고양이 병아리 육수 잘 먹던데. 어, 제가 병아리를 옛날에 좀 키웠는데 어, 하루 지날 때마다 도둑고양이 들어서 병아리를 다 잡아먹더라고요. 진짜 그래. 그거 딱 보고 다짐한 게 있어요. 동네 도둑고양이를 내가 다 씹어먹겠다고. 걸리지 마라. 진짜 다 씹어먹는다네 진짜. 어, 내 삐약이 세 마리 들고 간 놈 내 잡혀라 진짜. 어, 핵쟁이들보다 더 잔인하게 죽일 거야. 아니 잡혀라 진짜 내 삐약이들. 아로케는 뭐야? 아, 레노브 킹스? 모르겠네요. 아, 죽여버릴거야. 그 제가 병아리를 그때 한 다섯 마리 정도 삐약삐약거리는 귀여운 거 막 지금 힐링 받으면서 키웠는데 고양이 들었대. 그 다음날에 씹 겁을 먹어갖고 구석에 세 마리하고 그 어미 닭 한 마리하고 막 뭐냐 구석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뭔가 싶었더니, 그러니까 밤에 고양이한테 기습을 당해갖고 이 아들이 공포를 심을 느낀 거야. 열이 받아갖고. 아니 하루 종일 뭐냐 밤새도록 그 뭐냐 거길 지키니까 고양이 한 마리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고양이가 막 그니까 자 씨 어떻게 됐냐면은 제 작업실이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작업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이 이런 벽이 있고 이제 여기 대문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밖에 화장실에 화장실이 있고 이제 병아리를 여기다 키웠단 말이에요. 그림 못 그립니다. 병아리 이거 오린 것 같은데 닭하고 이제 병아리 작은 병아리들을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총 다섯 마리를 여기 대문이에요. 철로 되어 있어요. 시비 레이노 킹스도 아닌데 여기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막 여기에 손을 내 막 여기 막 손대갖고 막 그거 병아리를 잡아 먹어요. 이 새끼 이거 제가 얘 밤새도록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여기 앉아서 막 이래 지키고 있었는데 이 미친 고양이가 여기 손을 딱 대는 거야. 여기 대문 밑으로 손을 딱 대갖고 병아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와 환장했습니다 진짜. 멘탈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 이씨 고양이 잡는다고 칼로 손을 찍어요? 그건 안 되죠. 아, 칼로 그거는 그 뭐냐 동물보호법에 걸리고. 방송화면이 막 갈라진다고요? 방송화면이 막 갈라진다고? 갈라져요? 멀쩡한데? 방송하면 갈라지나요? 아 탭할 때? 아 그래요? 아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아 고양이가 불쌍한 건 맞는데 내 병아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아리가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모조리 다 들고 왔는데 마지막에 어미닭 혼자 남아 어미닭이 충격을 받아갖고 저 혼자 막 픽픽 쓰러져.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눈 돌아가갖고. 그러니까 어미닭하고 이제 어미닭 한 마리하고 이제 병아리 다섯 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놓은 건 아닌데 내가 붙여놓으니까 막 진짜 삐약삐약거리면서 잘 따르고 돌아댕기더라고요. 근데 병아리 다섯 마리가 그 고양이 잡혀가 보니까 어미닭은 그니까 몸집이 커서 잡혀갈 수가 없잖아요. 어미닭이 막 시름심 막 병을 앓는 거야. 와 어이가 없어서 막 병을 날라갖고 막 이제 먹이를 줘도 안 먹어요. 아 쓰다듬어 원래는 막 제가 가면은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막 깨깨깨깨 달려온단 말이에요. 아 이건 올인 아닙니다. 달려오는데 막 사람을 막 피하는 거야. 뭔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죠. 야, 자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아니지만 자기 같이 있는 병아리 그러니까 제보다 어린 아들이 지 눈앞에서 그러니까 고양이 잡아먹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지금 살아있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안하죠. 겨우 시름시름 안아갖고 그니까 그 가도 죽어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시름시름 안아가 죽어붙더라고요. 화가 나서 진짜 아이고 뭐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니까 자기 눈앞에서 괴한이 애들 잡아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가 지켜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 같아도 열받습니다. 생각해봐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막 깡패가 와서 막 끌고 와요. 근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게임과 너무 많은 많은 뭐 3000보로 빠져버렸네요. 일단 가서 저거 해체하자고요. 보이스 채팅은 V 누르면 됩니다. V 승리의 V를 누르시면 보이스 채팅이 됩니다. 가자. 광역 어그로를 시전한다.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석기 있죠? 투석기 있죠? 투석기 집에 있잖아. 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고양이한테 달걀 먹이면 잘 먹나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병아리 잘 먹더라고요.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양이한테 잡아가잖아요? 흔적도 안 남아. 통째로 사라져요. 병아리가 통째로 사라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를 딱 하면은 병아리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흔적도 안 나와요. 뭐 피자국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삐약이 다섯 마리 없어졌어. 저 또 뭐하는 저죠? 자, 자가 나오고 지금 싸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카운터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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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왜 또 도망가? 어, 들어와, 어? 내가 또 잘 해줄게. 어, 좀 잘 해줄게. 들어와, 들어와! 저 친구 왜 도망가지? 방금 나하고 싸우자고 한 것 같은데. 아, 도망가면 안 되지. 도망가면 안 되지. 이 친구가 도망을 가네. 지금 여기는 동물방송이 아니여? 어? 뭐야? 왕이 없어졌어. 왕이 없어졌네요. 여러분 방송에 집중합시다. 전원들 로프로 끌어갖고 이제 철창 안에 집어넣는거죠. 꿀잼이지. 여기 주인장 왜 안나오지? 왕이 또 바뀌었네. 핵쟁이들이 나한테 몇번 죽더만 안나오네요. 이건 뭐야? 뭘 만든 거야 도대체? 이걸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지 않나? 저 아니 저건 뭐야? 누구야 저거? 들어갔어요? 아 미쳤어요. 무슨 진짜 어쌔신 크리드를 찍고 있어. 벌써 들어가 노포 깔고 있네. 하이. 아니 진짜 어쌔신 크리드를 찍으면 어떡해. 이건 어쌔신 크리드가 아니에요. 레인 오브 킹스지. 아 이런 미친 선발대야. 노포로 갈기고 있어. 답이 안 나오네. 노포로 조준 사격하고 있어. 이 안에 있죠? 보자. 이 안에 있네. 이 안에 있네요. 부러지긴 합니까?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래서 핵쟁이 들어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아, 진짜 이 양반들은 전부 다 어쌔신 크리드요. 아, 102발 있어요. 아 102발 있으니 충분하다고? 미쳤네. 어, 102발을 들고 와. 어느 밴디 집자니 102발을 들고 옵니까? 노포 100발 들고 다니는 놈들이 어딨어? 정신 차려요. 일지매 아니야. 우리가 무슨 각시탈이요? 아 대형 인장 들고 왔나? 대형 인장 만들어놨는데 아까 창고에. 안 들고 왔죠 또? 어, 대형 인장 들고 오셨습니까? 안 들고 왔죠. 뭐냐 러저님 대형인장 들고 왔어요? 어, 지금 핵쟁이들이 왕성 털러 간 것 같아요. 왕성에서 지금 욱수로 찌고 뽑고 하거든요. 러저님 대형인장 들고 왔어요. 그 스틸인장 만들어놓은 거 안 들고 왔죠? 따라와요. 올려줄게. 따라와 따라와. 집에 가갖고 대형인장 들고 와요. 자 내 밟고 올라가서 넘어. 자 점프 같이 점프 고. 일지맨 줄 미친. 일지맨 줄. 여기 핵쟁이 집입니다. 어쌔신 크리드야 미친. 야 빨리 격파합시다. 어 이거 부사부고 이거 다 해체해가 들고 가자고. 진짜 와 내가 쓴 기술이지만 정말 어이가 없다. 진짜 해먹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
태초에 저거 왜 싸운 겁니까? 그냥 두 명이서 올라오면 되지. 이번에는 이걸 노리고 있구나. 한번 싸워봐요, 한번 그러면. 각시탈인 줄. 기대도 부숴버릴까요? 부서집니까, 근데 이거? 안 부러지는데? 재수없는 기대를 좀 부숴버리죠. 이 기대가 정말 재수없어 보이네요. 자기가 만들어서 내가 세워놓은 얘기를 안 해. 핵쟁이 새끼들. 공짜잖아, 얘들은. 공짜. 배가 아파. 배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됐어. 진짜 크게도 만들어놨다, 이제. 뭔가 전초기지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인장은 있는데 저 투석기와 노포는 설치가 됩니다. 단지 이제 블럭이 설치가 안될 뿐이죠. 노포와 인장은 설치가 됩니다. 아니면은 털 수가 없는데. 털 수가 없어요. 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은 놈이 무적이 돼요. 노포하고 이제 투석기는 설치가 돼요. 아니면 사기죠. 좀 많이 사기죠. 이거 투석기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러저님 투석기도 가져와요, 이거. 꽈라지 보니까 이거 안 부서진다, 이거. 노포는 사람 잡는 용이지. 벽 부서는 용이 아니야. 투석기 가져와요. 투석기 돌 100개하고 투석기하고 들고 와요. 이거 안 지금 안 먹어, 이거. 노포 82발, 84발. 10발 쏴야 이거 부서지지 않나? 아니다, 잠깐만, 이거 돌블럭이 이거 체력이 얼마더라? 요번에 수정됐던데. 봅시다. 저 돌블럭이 체력이 4500이네. 9발 때려야 되네. 9발 때려, 9발. 같은 곳 9발 박아봐요. 아니, 여기 밑에 거 부사도 되고. 아악! 잡고 있어. 이거 인벤창 열고 있어요. 내 뛰어가서 먹으러 간다, 내가. 씨. 뭐야, 이게. 와, 웃겨. 러저님 하이! 러저님 하이! 순간이동잼! 하이! 빰빰빰빰빰. 방송 봐요. 가자. 아이, 저건 탐방이죠. 씨. 엄청 센데요. 스트린장. 여기 스트린장 있어, 여기. 여기 스트린장. 제일 오른쪽에 스트린장 있고. 투석기 놔뒀더라. 투석기가 어디 있더라?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창고가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석기가. 아, 여기 있다. 락픽. 투석기 한 대 하고, 투석기 한 100발? 100발이면 충분하지 않나? 아니, 몇천발 필요 없잖아. 100발이면 떡을 쓰지 않나? 1000발은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가자. 먼저 갈게요. 문 닫아요. 거북선 꼬리에 문 닫아요. 거북선 꼬리가 왜 열려있어? 잠만, 이름 뛰어서 넘어갈 수 있나? 그렇지. 갑시다. 자, 투석기를 챙겨왔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해체하고, 컴플리트 됐네. 빰빰빰. 또 바뀌었네. 뭔 놈의 왕이 맨날 첫날 바뀌어요. 왕이 뚝심이 있어야지. 왕이 정말 맨날 첫날 바뀌네요. 문 닫고 왔죠? 문 닫았죠? 갑시다. 뭘 들고 있는 거야, 지금. 갑시다. 고고. 투석기 챙겼고. 야, 러저님은 아까 저처럼 성벽에 붙어주세요. 붙어서 뛰어줘요.
그리고 러저님, 그니까 제가 지금 갑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공중에서 떨어지면 골로 간단 말이에요. 아, 스틸 제블린이에요. 크으, 멋있네. 일단 핵쟁이를 찾아야지. 핵쟁이 집을 턴다 한들 재료밖에 안 나올 것 같네요. 어, 건축 자재. 아까 그 거대한, 아 맞다, 인장 챙겼어요. 인장 챙겼어요? 어, 인장을 챙기셨습니까? 오케이, 인장 챙겼군요. 거북선 완료. 유튜브 언제 올라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올라왔는데? 어, 거북선 만들었어. 어, 만들었어. 자, 갑시다. 어, 스틸 제블린. 어, 사치의 끝판왕. 데미지 11짜리. 어, 7대 맞으면 골로 간다는 헤드샷 한 방. 어, 그놈의 멋진, 어, 머리 아무것도 안 썼을 때 헤드샷 한 방. 어, 스틸 제블린. 어, 원샷 원커를 자랑합니다. 에커 스톱. 일단 투석기가 있으니까 투석기를 유용하게 써보자고요. 일로 가면 아까 그 있던 곳에 가는 거 맞나? 비엠님 치킨 뭐 드세요? 저, 아 치킨이요? 웬 뜬금없는 치킨이요? 저는 치킨 뭐, 원래 먹던 거 먹죠. 어, 그 BBQ. BBQ나 아니면은 어, 대구통닭. 대구통닭 아니면 뿅뿅치킨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양념이 이제 어, 이제 양념을 먹고 싶을 때는 뿅뿅치킨이나 대구통닭을 시키고, 이제 단순한 후라이드를 먹고 싶으면은 그냥 BBQ 시킵니다. 어, 대구통닭이나 뭐 그런 대구에 있는 그냥 아무 통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호식이 짱짱은 그 제 집 근처에 없어요. 어, 그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집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못 시켜 먹습니다. 어, 집에 있어야 뭘 시켜 먹죠. 아 잠만, 근데 나 지금 돌켜야 되는데 도란 가지고 왔다. 아무 정신없이 뛴다고 도란 가지고 왔네. 마침 돌이 있네요. 어, 돌이 있으니까 돌을 어, 좀 채집을 하고. 이 돌은 이제 중심추로 씁니다. 아주 중요한 템이에요. 에이 뭐 시칼두고 맨날 채널 쫓아와. 일단 성물 연가보다 자 앞에 서요. 빨리 앞에서 뛰어넘게. 에이 여는 못, 여는 못 넘어. 좀 짧은데 있어. 자 이렇게 넘자고. 돌 위로 올라와요. 돌 위로. 어 돌 위로 올라와. 아이씨 미끄러졌다. 미끄러졌어? 쫓! 쫓! 아이 까비 까비 까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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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그냥 어, 벽이 어 또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파. 쫓! 쫓! 아이 따따따따 진짜 이럴래요. 여러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다 서봐요. 여기 여기 될 것 같은데. 여기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는 너무 높아요. 어, 벽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 해보자고. 자, 갑시다. 아이 빡시네. 기다려봐 그냥. 투석기 설치하고 넘어간다 그냥. 어, 투석기를 씨 공성추로 쓰자고 그냥. 어디갔냐? 투석기를 이따구로 쓰자고.